예, 안녕하십니까. 유튜브 크리에이터 프린이라고 합니다. 오늘의 게임으로 바이오하자드 7, 레지던트 이블 7이라고도 불리는 이 게임 한번 최고 난이도 무한 탄약으로 한번 공략을 할 거고요. 무한 탄약을 얻는 방법은 최고 난이도를 플레이해서 깨기만 하시면 무한 탄약을 주시니까 여러분들도 무한 탄약을 쓰고 싶으신 분들은 최고 난이도를 깨시면 됩니다. 버그나 치트키나 트레이너 아니고요. 이 게임에서 원래 주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이 게임은 어떤 게임이냐면요, 미아가 된 아내를 미아가 아내 이름이 미아예요. 그래서 미아가 돼요. 그래서 미아가 된 미아를 찾으러 가는 게임입니다. 남편이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한한지원님 어서와요. 리트나이트네요 했죠. 이 앞에 있는 문 안 열려요. 그러니까 왼쪽 가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쪽으로 가주시고요. 아, 역시 공포게임 장인은 다크서클이 장난이 아니라고. 그럴 수 있죠. 제 다크서클이 또 매력 아닙니까. 벌레들을 피해서 앞으로. 녹방 아니고 생방입니다. 저는 이제 진짜 저 아빠 있어요. 저 아빠가 앞으로 저를 굉장히 쫓아오게 될 건데, 하드모드는 아빠의 속도가 답도 없이 빠릅니다. 정말로 답도 없이 빠르고요. 제가 이 게임 공략이 아마 초반 부분만 안 죽는다면 정말 깔끔히 깰 것 같고요. 초반 부분을 죽는다면, 그러니까 초반 부분만 안 죽으면 70% 확률로 노데스를 깰 것 같고, 초반 부분을 죽으면 뭐 그렇죠. 마음이 아프겠지. 그리고 미아 엔딩을 탈 예정이고요. 조엔딩 영상도 있으니까 조엔딩 영상은 여러분들이 찾아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마 깔끔하게 간다면 1시간 한 50분 정도 걸릴 것 같아요. 이제 이 앞으로 가시면 이렇게 집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여기 이제 바이오하자드 7 데모에서 나왔던 부분인데요. 처음에 어떻게 해야 되냐, 이제 앞으로 계속 가주세요. 가주시고요. 난이도는 최고입니다. 최고 난이도 하고 있고요. 이쪽으로 가주셔서 팔로우 감사합니다. 나도 오랜만에 해가지고 굉장히 낯설다. 게임 밑에 내려가서 화이팅! 제가 이거 나온 날에 제가 공략을 만들었거든요. 이거 아웃라스트2보다 심했어요. 아웃라스트2는 이제 제가 다음날에 공략을 만들었잖아. 근데 이 게임은요, 제가 나온 날에 공략을 만들었어요. 그래가지고 한재겸님, 최원철님 어서와요. 그래서 떨어집니다. 일단 낙법을 쓰신대. 완벽해. 헬로우님 안녕하세요. 그래서 지금 세계로 제일 빠른 타임어택 하신 외국분이랑 원래 처음에 내가 만든 공략이랑 시간이 똑같았었어. 그 뒤로 나는 계속 안하고 그분은 계속 해가지고 지금은 내 루트가 더 쓰레기긴 하지만 조금 보정을 했죠. 왜냐면 그분들은 한 게임 공략하면 계속 그 게임 하거든요. 한 1-2주일은 그 게임만 해요. 저는 이제 1-2주일 이 게임만 하면 여러분들에게 욕먹기 때문에 팔로우 감사합니다. 해봤자 3일인데 저는. 디오님 어서와요. 아, 이 게임은 상처약이 굉장히 사기죠. 트레아초님 어서와요. 링군님 어서와요. 아울라스트 한 번 더 할 겁니다. 좀 더 보완해가지고 이렇게 옆으로 보시고 가시면 갑툭튀를 안 볼 수가 있고요. 시간을 아낄 수가 있어요. 방금 물소리 들렸죠? 갑툭튀가 나오는 장면인데 이렇게 하시면 안 볼 수 있고. 문 여는 키가 뭐였지? 그냥 나 지금 몸으로 들이받고 있는데. 일단 저 앞에 이제 드디어 미아가 된 미아를 찾을 수 찾습니다. 찾는데 볼트 커터를 가지고 가셔가지고 미아? 문을 열어주시면 되고요. 이템님 주인님 어서오세요. 그래서 여기 문을 열어주셔서 우리 미아를. 아, 우리 아론님 내일도 학교 가지만 프리님 방송 끝날 때까지 보겠습니다. 오늘 노데스 하면 좋겠네요. 히읗히읗. 아, 고맙습니다. 아, 저는 공략은 그래요. 그러니까 제 방송은 컨셉이 그겁니다. 무서운 게임을 못 보시는 분들까지 재미나게 볼 수 있는 방송이 바로 저희 방송이기 때문에 1회차는 공포를 저도 느껴요. 나도 무서워. 안 해본 게임이니까. 근데 그때는 이제 못 보시는 무서운 걸 좋아하시는 분들은 그때 보시고요. 그리고 이제 공략은 이제 여러분들이 이 게임을 잘 못 깨시거나 이 게임을 잘 못 보시거나 이런 분들을 위해서 만드는 거고요. 참고로 이 미아는
엘라스틴을 쓰나 봅니다. 머릿결이 굉장히 찰랑찰랑거려요. 재원님, 윤님 어서와요. 얘가 안 했는데 행방불명이 됐었어요. 그래서 죽은 줄 알았는데 메일이 온 거야. 그래서 찾으러 온 거지. 공포영화 같이 보는 그런 컨텐츠 어떠냐고요? 뭐 유튜브에선 할 수는 있겠죠. 근데 그거 해봤자 뭐. 저작권 걸려서 영상 못 올려요. 나 혼자 생방송만 할 수 있어요. 아프리카 TV 소리랑 화면이 다르다고요? 왜 그러지? 겐지충님, 서재민님 어서요. 네, 총알 모자입니다. 이제 못 가요. 이 미아가 굉장히 카시아스급으로 수비를 하기 때문에 틈이 있지만 저는 앞으로 갈 수가 없습니다. 무조건 미아를 따라가야 돼요. 무섭고 잔인합니다, 이 게임은. 미아, we have to talk. That message you sent me. Not me. TJ는 That wasn't me. 날 보고 얘기해, 친구. I didn't. 거긴 내가 없어. Just tell me what's going on. I'm telling you. 내가 일로 갈게. 오케이 오케이, 내가 일로 갈게. We have to go this way. 아, DLC21은요. 그 이제 무삭제가 없어요. 너무 재미없어요. 그거 진짜 그냥 컴퓨터 지뢰찾기 수준입니다. 정말로 퀄리티가. 그래가지고 아, 우리 차민님 어서 오세요. 아울라스트는 내일 할 것 같아요. 내일 이제 최고 난이도 노데스로. 왜냐면 내일 미친 듯이 공략을 할 예정이기 때문에. 팔로우 감사합니다. 일단 노데스 해야지. 그리고 완전 1시간 아니다 아니다 한 2시간 20분 컷 해야지. 그때까지 멈추지 않을 것 같아. 인형준님 어서 와요. 팔로우 감사합니다. 어, 빵빵님, 이재현님 어서요. 이제 얘가 들어가면요, 저기 앞에 문이 잠겨, 문이 막혀 있는데. 어, 얘가 이제 이 앞에 문이 있었는데 확실해. 하지만 왜 없지? 이러면서 멘붕이 옵니다. 시지곤. 이러면서. We're gonna be a family now that you're here. 이제 당신 여기 있으니까 우린 가족이 될 거야. 미아, 우린 벌써 가족이라고.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이제 여기서 여기 가서 이거를 이렇게 누르면 미아가 또 미아가 됩니다. 인생이 미아예요, 쟤는. 어. 아, DLC21은 안 할 거예요. 이시은님 팔로우, 어서 오세요. 팔로우 감사합니다. 올라가면요. 여기서 화장실만 이렇게 들렸다가 똑똑똑똑 이렇게 소리가 나요. 그러면 이제 주온을 따라하는 영화를 너무 많이 본 우리 미아가 저 밑에서 기어옵니다. 몰리니님 어서요. 그러면 이제 부부싸움을 시작합니다, 여러분들. 여자친구 좀 세요. 아니, 좀 세기 때문에. 자, 주먹으로는 못 이길 것 같기 때문에, 여러분들. 아야! 안 돼! 그러지 마! 넌 항상 너무 반격적이었어! 역시 부부싸움은 칼로 물매기! 괜찮습니다, 여러분들. 앞으로 달려가요. 난 미아를 사랑하니까. 괜히 뒤로 가지 말고 얼굴을 밀어줍시다. 얼굴을 치워, 이 자식아. 얼굴 치워. 에야! 그래서 이제 아슬아슬한 부부싸움을 즐겨주다가 아우. I can hear. 미아, 잠시 정신을 차리죠. I can feel her clawing her way back inside of me. Get out. 갑자기 머리로 어, 벽을 막 박으면서 맛이 가죠. 이제 마무리 하면서 쓰러집니다. 그러면요, 걱정하지 말고요, 저 먼저 치료하러 갑시다. 문 열어주고 치료약 먹고 컨트롤 한번. 좋아요. 얘가 이제 5 4 3 2 1 일어나세요! 좋습니다. 거의 마이클 잭슨. 일어나거든요. 원래 이제 밀치는데 저를. 이제 쟤도 칼을 들었으니까 공평하게 저도 도끼를 들어서 부부싸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안 깨웠나? 아, 이거 치료약이잖아, 이거.
막기가 뭐였지? 아, 이게 막혀. 네, 앉아서 피해주시고 이 돌려 깎으면서 하세요. 계속 돌려 깎아주세요. 주먹 한 대, 축방 한 대 몇 대 쳐주시고. 아내가 지금 맛있게 갔기 때문에 계속 다시 돌려서 연필 깎는 것 마냥 그냥 또 두 번 또 패주시고 또 마무리를 그냥 지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미아가 된 미아를 드디어 정말 인생에서 미아를 시켰습니다. 여러분들 난 살아야지 미아야. 아내를 찾으러 왔지만 겨우 9분 만에 아내를 죽이게 되고요. 그래서 이제 이쪽에 있는 문을 한번 갔다가 가시면 전화가 옵니다. 전화가 오면 조가 저한테 도와달라고 하죠. 오신 분들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릴게요. Who's this? 지니님 어서 와요. 그래서 다락방을 가로지르는 길이 있을 거야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가시면 우리 미아가 또다시 미아가 돼요. 없어졌죠? 그럼 우리는 도끼만 들고서 가주시면 됩니다. 그럼 우리 미아는요 여러분들 굉장히 아름다운 아내이기 때문에 아직 죽지 않았어요. 쉬운 여자가 아니야. 저 정도로 갈 여자가 아닙니다 여러분. 로바님 어서와요. 여기 가셔서 퓨즈 먹어주시고. 수영님 어서와요. 강예민 저기 미아 또 왔다. 안녕 미아요. 강예민님 어서와요. 여기 아니죠. 여기서 팔로우 감사합니다. 퓨즈를 꽂아주신 다음에 이 앞으로 가시면은 우리 미아가 나타납니다. 서프라이. 뒤에 뭔가 숨기고 있죠? 저기 보여요? 그림자 보여요? 저게 뭐냐면요 바로 송곳입니다. 드라이버네요. 아 머리 감으면 다시 돌아와요. 머리를 안 감아. 그리고 선물이 끝이 아니에요. 선물은 2중이죠 여러분들. 1중은 너무 재미없잖아. 반전 선물 전기톱을 갖고 옵니다. Let's see how you feel. 민님 어서오세요. 그리고 이제 손 하나를 줘야 돼요. 보답으로 가져가세요. 너를 위해서라면 손목 하나쯤이야. 언제든지 줄 수 있다고. 그래가지고 손은 열심히 잘렸지만 뭐 문제될 건 없어요 여러분들. 무너질 거 없습니다. 난 괜찮아. 저장은 이제 뭐냐 바이오하드 7의 저장은요 이렇게 카세트 테이프로만 할 수 있어요. 하드 모드는 다른 것들은 이제 보통 저장이 알아서 되는데 이렇게 됩니다. 제가 하는 건 스포가 아니에요 여러분들. 저는 이제 그 뭐냐 여러분들에게 공략이기 때문에 바로 앞에 있는 장면만 말해주는 거고요. 스포는 하지 말아주세요. 됐습니다. 손 났어요. 이제 손 안 줘도 돼요. 그리고 들어가서 권총 타냐 올라갔다가 내려가세요. 안에 머리에 여러분들 100kg는 안 되니까 아이씨 총알도 좀 아유 아 잠시만요 큰일났는 예예 큰일났어 잘해야돼 잘 집중해야돼. 아이 왜이래. 와 나 뭐하냐 잠시만요 진짜 잠시만요 여러분들 저
옵션 좀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진짜 이거 장난이 아니라 민감도가 너무 빨라요. 도끼로 태면 되지, 도끼로 태면. 총알이 없으면 여러분들 군접입니다. 완벽하죠. 하! 욕해보세요 한번 여러분들. 내가 죽으면 욕하라 했지 내가. 들어와 들어와. 안 죽죠. 긴장했어. 너무 오랜만이었어. 바이오하자드 7. 너무 긴장했어. 아, 긴장했어. 아, 처음에는 무한 탄약이 아닙니다. 처음 무한 탄약이 아니에요. 박수현님 어서 와요. 아, 여기 초반에는 아직 초반 아니고요. 요 튜토리얼 느낌이어서 여기 지나야지만 무한 탄약이 생깁니다. 근데 나 여기서 처음 죽었다? 진짜로? 여기서 원래 하드모드 하면서 안 죽었는데 1회차 할 때 빼고. 제세미유님 어서와요. 아! 뒷부분 안 죽으면 됐지. 나 말했잖아. 나 초반 부분이 좀 약해가지고 이 게임 하는데 후반은 되게 강합니다. 중반부터 되게 강합니다. 초반이 좀 어렵더라. 김승현님 어서와요. 아, 팔로우 감사합니다. 아이, 추출이 어려워. 요즘 정말 힘내시는 모습에 감동해요. 아이, 힘내세요. 하셔놓고. 이제 여기서 또 이제 먹방이 시작됩니다, 여러분들. 바이오하자드 6가 역시 갓겜이었다. 아유, 후원 감사합니다. 이제 여기 보면 굉장히 아름다운 천생이 그 음식들이 있는데. 아, 그만 던져, 이제! 그만 던져! 그만 던지세요! 아주 그냥 넌 DLC에서 보자. 야, 엄마고요? 앞에 있는 분은 아빠고요? 그만 던지라고요. 아주 너 그럼 손 잘려요, 봐봐요. 이 가족들이 정말 이렇게 화목합니다, 여러분들. Boy's got to eat. He got to have his supper. 걱정하죠, 되게 친데레 같은 아빠예요. 밥을 먹어야 되는데. 밥을 먹어야 돼. 또 엄마는 이제 밥을 안 먹는다고 굉장히. 아유, 감사합니다. 소노비치야, 말이 심하시네요. 이제 한번 찔립니다. 디아이씨 이번에 새롭게 나오는 거는 아마 루카스 편이 될 것 같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 따르르는 경찰이 와요. 난 여기서만 안 죽으면 이제 죽을 일 없어요. 이 첫 번째 부분만 실수 안 하면 돼. 제발 실수하지 말자 프리나, 제발요. 저 스팸 보세요. 밑에 스팸 아니냐 저거? 이제 여러분 여기서 공략 한번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초반 부분 제발 잘 넘어갈 수 있도록 여러분들 빌어주세요. 일단 옆으로 넘어진 다음에 여기는 아빠가 속도가 굉장히 빨라요. 옛날 난이도 이제 보통 쉬움 난이도는요 아빠를 막 무시해서 갈 수 있는데 지금은 아빠가 저보다 속도가 훨씬 빠르기 때문에 앞에 아빠가 나옵니다. 아, 우리 어서오세요. 이렇게 하시고 해체할 수 먹었지? 여기 숨어있으세요. 클리어 특전입니다. 버그가 아니라. 나 들켰니 설마? 왜 안 가냐? 야, 나 들켰구나! 뭐야 여기 왜 들켜! 나 여기 처음 들켰어! 아 근데 여러분 괜찮아요. 이거 스토리야. 사실 이 스토리도 보여주고 싶었거든요. 이러면 죽지 않아요. 걱정 마세요, 여러분. 한번 봐줍니다, 이러면.
아빠 고마워요. 아, 제 다리네요 이거. 아, 감사합니다. 아, 고맙습니다. 아, 예약 하나만 주세요. 아, 고마워. 아, 진짜요? 아, 고맙습니다, 아빠. 다리 좀 붙일게요. 기다려 보세요, 아빠. 이거 스토리 처음 보죠, 여러분들. 아, 이것도 보여주고 싶었는데 마침 되겠네. What the fuck? 어허, 아빠 역시 아빠가 준 약은 최고예요. 오지 마세요. 이게 이제 해치 열쇠를 연순간 맞으면요 이 스토리가 나옵니다, 여러분들. 어, 그래가지고 이것도 보여주고 싶었는데 너무 무서워서 내가 어떻게 안 보여주고 있었거든. 알고는 있었는데. 어, 마침 잘 됐어. 들키면서 보여줄 수 있었네요. 어, 대신 해치 열쇠를 딱 눌러야 됩니다, 죽기 전에. 그래서 내가 열심히 그때 해치로 기억한 거야, 내가. 어, 일단 여기서는 앞으로 가신 다음에 전화가 옵니다. 그럼 전화를 받고. 원래 공략은요, 이게 안 되면 이렇게 깨고, 이게 안 되면 이렇게 깨는 거를 여러 루트 좀 만들어 놔야 돼요. Alright. 저는 아버지 있으면 좋을 것 같다고. 다리 자른 다음에 막 포션 하나 주는 거예요? 그거 미친놈인데 그거. 아, 이제 탄약 꺼낼 겁니다. 여기서 여기 무한 탄약을 하려면요 상자에서 이제 일단 총 꺼내고요. 무한 탄약 이걸 꺼내주셔야 되고요. 방어의 주화와 방어의 비술 그리고 회전토 그리고 셔플라이 박스를 꺼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셔플라이 박스는 열어주신 다음에 넣어주시고요. 그리고 자, 진행할게요. 네, 이쪽으로 와서 여러분들 화질 720p까지 밖에 없습니다. 한번 가주시고 이제 돌아가시면은 아니 하드모드여도 무한탄이야. 나는 어렵던데? 야, 이게 더 어렵더라고. 근데 경찰이 오죠? 이제 경찰한테 가기 전에 이쪽 안에서 동전 먹어주시고요. 이제 갑시다. 어, 이제 경찰 아저씨가 와요. 신고를 해서. 아, 오르골형님 어서오세요. Sir, do you live here? I mean, is this your property? What? Me? No. No. All right. Now we got several. 그래서 실종 신고가 여러 건 접수되어 가지고 온 건데. You understand? I gotta get out. 나 여기서 나가야 돼요. Calm down. 그리고 무한 탄약을 안 쓰신 것들을 보고 싶으신 분들은요, 제 영상 유튜브에 많으니까 그거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오늘은 이제 무한 탄약을 얻었으니까 써야지. 하드 모드만 가능한 게 아니라 하드 모드를 깨신 분들한테만 주는 겁니다, 여러분들. 저는 무한 탄약 없이 벌써 하드 모드를 깼어요. 그렇기 때문에 무한 탄약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4시간 안에 클리어하면 회전톱을 주고요, 윙. 그리고 하드 모드를 클리어하면 총을 주고요. DLC를 클리어하면 뭐 이렇게 계속 특전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어. 그 난이도와 뭐 몇 시간 만에 깨냐, DLC 그리고 어떤 것들을 모으냐에 따라서 다 템들의 특전이 있어요. 특전템이 있어요. 내 이름이 신문 보고 안에 실린 꼴을 보고 싶습니까? 아니면 영웅이 돼서 제 목숨을 구해줄 겁니까? 그럼 이제 오버워치 중인 흑인 경찰 아저씨는 영웅이라는 말에 흔들려서 저한테 칼을 주기 시작합니다. 이제 차고로 가라고 하죠. 어, 이제 내가 고민을 해야 돼. 저장을 할 것인가 말 것인가. 저장을 할 거면 쫄보고, 저는 쫄보가 되고 싶진 않습니다, 여러분들. 나는 나를 믿어요. 저장 안 해도 깰 거라는. 아, 큰일 났는데. 이거 저장 안 하면 아까부터 해야 되거든요. 그 총 새로 얻는 거. 날 믿자, 프리나. 설마 죽게 하겠냐, 사람이. 여기 경찰이 나오는데. 즐거웠어요, 경찰 아저씨. 우리 인연이 여기까지인가 봐요. Headshot! 머리가 그냥 반쪽하게 납니다. 권총 먹어주죠. 라핀 먹어주죠. Fuck it! I'm gonna kill everyone.
아 완벽한데? 너무 잘하는데? 이렇게 사주신 다음에 나가주세요 이제. 아빠 타세요! 아유 아빠 타시라 준비했죠 제가. 아 타세요 타세요. 잘가요. 완벽한데? 아 일어나세요 아빠. 일어날 거 알아요. 괜찮습니다 여러분들. 당황하지 않으셔도 돼요. 스토리니까 원래. 이렇게 가시면 깨시면 쉽습니다. 갑시다. 아빠 불사신이에요 여러분들. 아빠 안 죽습니다. 왜 안 올라가니? 이제 올라가 이제 올라가려고 하면 여러분들 옆에서 아빠가 나와요. 그리고 제 권총을 훔쳐가서 자신의 머리를 대고 헤드샷. 더웠나봐요. 머리에 바람 구멍을 뚫죠. 이제 왼쪽에 있는 여러분들 동전 먹어주시고요. 여기서 이거 한번 클릭해주신 다음에 이걸 먼저 미세요. 그러면 저게 이제 돌아가는데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저걸 기다리는 것보다는 돌아가는 동안 이거를 밀어주시고 그때서야 이걸 먹는 게 더욱더 효과적입니다. 아 미묘하게 다른 게 아니라요. 깨는 방법이 약간 여러 가지가 있는 거예요. 원래는 막 차로 박고 이렇게 깨는 게 정석으로 보신 분들이 많은데 굳이 차로 안 박으셔도 됩니다. 막 차에 바퀴를 막 터트리는 것도 있고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여기서 아 자동차 열쇠 여기 왜 있어? 열어주시고 이제 자동차 열쇠는 버려주세요. 버려주시고 무한탄약 버리세요. 그 다음에 여러분 여기서 하약은 먹을 필요 없고요. 여기 동전이 있습니다. 동전 먹어주시고 여기서 동전을 시계추 먹어주시고 이 위로 올라가세요. 전화가 오죠.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쪽으로 가신 다음에 여기로 들어가시면은 아버님이 계십니다 여러분들. 바이 이러면서 죽어요. 이 사이에 파란 개 머리 미아 나오죠. 기다리시면 됩니다. 그 이 밑으로 그리고 여기서 이제 종 한 다음에 개 머리 그다음 혹시 모르니 원래 저장은 하는 건 자존심이 상하지만 하다 죽으면 여러분들에게 욕을 먹을 것 같으니 저장부터 하고 가져가겠습니다. 무한탄약은 하드모드를 깨시면 무한탄약이 됩니다. 이 게임의 가장 큰 장점은 무엇이냐고. 저는 바이오하드 7이 개인적으로는 이렇게 1인칭이 된 거에 대해서 굉장히 재밌게 했어요. 나는요. 난 굉장히 재밌게 했어요. 이제 여러분 어디 가시냐면요. 내가 아까 동전 먹어놓은 전갈 열쇠. 그래서 일단 이 앞에 한 마리 되게 재밌었어요 진짜로. 이렇게 난 잘 박힌 것 같아요. 이쪽 가신 다음에 오른쪽 왼쪽 다시 오른쪽 다시 오른쪽 하드입니다. 이쪽 가시고 이쪽 끝에 있는 시찬치즈가 손바닥 자국이 있는 거랑 여기를 열어주시면은 요쪽에 열쇠가 있지만 내가 먹을 수가 없죠. 허브를 버리도록 하겠습니다.
쟤 죽여주시고 이쪽에 있는 애는 무시해도 돼요. 그리고 이 앞에 한 마리 죽여주신 다음에 안 죽었어? 아 제발요. 야 아까운 포션 네 바이오하드 맞습니다. 이거랑 이거 먹어주시고 조합해서 가신 다음에 여기 이제 마지막 케로베로스 머리를 먹어주시면 됩니다. 이걸 먹어주시면 뒤에서 아빠 까꿍 놀라지 마세요. 약간 수월하죠 당연히 무한탄이야. 아니요 DLC만 지금 해도 4개인가 5개 있는데? 많아요. 이 아빠는 어떻게 싸우냐면요 아휴 뭐야 이렇게 우리 아빠의 이 여드름을 터뜨려주시면 됩니다. 이걸로 피부감 아니야? 피부감 아니야? 계속 그냥 아주 그냥 온몸에 있는 여드름을 아, 터뜨릴 생각으로 그냥 계속 들고 주세요 여러분들. 계속 이렇게요. 이러면 끝입니다. 생각이 부족해요. 뭘 해야 되냐? 아이씨 젠장. 네 체력 빨자. 공간이 너무 없지. 아 발로 감사합니다. 칼 못 버려요 지금. 상자에 넣어놓을 수는 있는데 칼을 버릴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돌아가면 되는데요. DLC 아직 새로운 거 안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서대경님. MC그리 닮았다는 얘기 엄청 많이 들어요. 어, 덕유님 안녕하세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이쪽으로 이쪽 길을 열어주시는 게 훨씬 더 편해요. 연 다음에 오른쪽에 있는 문으로 앞에 한 마리 왼쪽에 붙어서 무시하시면 됩니다. 또 올라가시고요. 할머니 오른쪽 열어주시고 이게 이제 내가 모아온 3마리의 개 얼굴을 달고 들어가시면 됩니다. 어 이제 트럭 어쨌든 이쪽으로 들어가시면 나옵니다. 나가시면 전화가 와요. 플스 비싸죠. 또 조예요. 여기까지 하는 건 당신 처음이야 이러는데 아주 개소리입니다. 정말 수많은 사람이 있게 믿겠죠. 우리 몸 오염되었어. 대충 설명을 해줍니다. 그걸 고치지 않으면 여길 떠날 수 없어. 미아도 마찬가지야. 얘들이 이제 불사시는 이유가 나오죠. JLC 20일 안 한다고요. 안 할 겁니다. 레오님 안 해요. 안 합니다. 한번 말하게 해주세요. 아, 아내를 구해야죠. 물론 제 손으로 제 도끼로 아내를 찍은 남자지만 그래도 아내를 구하려고 왔으니까 여자친구 없습니다. 미안해요. 없어서 미안합니다. 까칠한님 어서요. 깜짝님 어서오세요. VR은 아직 제가 돈을 못 모아서 못 샀어요. 플스 VR이 한 60만원 합니다. 굉장히 비싸죠. 일단 전화를 받으신 다음에 쓸모없는 템들을 넣도록 하겠습니다. 템창이 많이 없기 때문에 전가 열쇠도 내가 알기론 필요가 없는 걸 알고 있고 유탄 발사기 아주 좋아요.
일단은 4번, 3번. 아, 왜? 난 1인칭이 더 재밌는데. 들고 가서 이쪽 가시고, 이게 이제 벌레 파트입니다. 어, 밑으로 내려가시고요. 맞아, VR 막상 별로예요. 그렇게 하는 사람만 좀 재밌고, 보는 사람 입장에서는 반대로 어지럽기만 하고, 하는 사람도 어지럽고. 남신성철님 어서오세요. 여기선 여러분들 이쪽 문 건드리신 다음에, 그러면 엄마가 갑자기 꺼져 이러면서 문을 닫아요. 엄마의 얼굴 보니까 정말 꺼져야 될 것 같은 느낌이 들지만요 여러분들. 아이 더러운 거미들. 난 거미 세상에 제일 싫어. 한번 다 쏴주셔서 거미를 다 죽여주신다. 문을 여시고 가시면 됩니다. 아, 게임 그쵸, 게임을 그래도 어느정도 좋아해주는 여성분이 어떻게. 엄마가 오늘을 무시하시고 이거를 맞추시면 엄마는 사라지기 때문에 그렇게 신경쓸게 없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라면 이제 여러분들 다리가 굉장히 많은 친구들이 나와요. 정말 끔찍한 곳이죠. 분명 여기가 지옥일거야. 안돼! 지옥에 들어왔습니다. 바로 진의 천지죠. 아, 진짜 싫어. 진짜 끔찍해. 나였으면 자살했어 여기서. 마가리타는요, 거리 유지하는 게 중요해요. 일단 마가리타는 원콤으로 우리를 죽일 수 있는 기술이 있기 때문에 괜히 근접으로 까불면 안 되고요. 적절한 거리를 벌려주면서 맵을 외우고 하시는 게 중요하죠. 타이머 듭니다. 이 안으로 들어가시면요 여러분들 여기서 크랭크가 있어요. 김은희님 어서오세요. 전 진짜 다리 많은 것도 끔찍합니다. 진짜로 너무 무서워요. 세상에 나 귀신 이런 것도 안 무서워하는데. 뭐 집에 제가 바퀴벌레 잡는 영상이 있어요. 제 유튜브에 바퀴벌레 잡는 영상이 있는데, 와 진짜 와우예요 진짜 여러분. 얘 무시해주고 갑시다. 진짜 지금 생각해도 소름 끼치게 됩니다. 부셔주시죠. 여기서는 이제 무시가 좋습니다 여러분들. 앞에서 엄마 나오는데요. 이렇게 돌리고 돌리고 하! 받으신 다음에 여기서 이제 까마귀 열쇠를 드셔야 합니다. 자세 보기는 어서요. 다 엄마 무시하시고 이쪽으로 가시면 됩니다 여러분들. 이제 일로 올라가시면 여러분들 놀라지 마세요. 까꿍. 떨어져요. 제 몸무게는 무겁기 때문이죠. 야! 이제 얘를 상대하는 거 정말 쉽습니다 여러분들. 화염탄약을 날려주시고요. 됐습니다. 끝났어요. 아, 승기에 재밌죠. 그리고 아까 그 까마귀 열쇠로 이거 왜 있는 거야? 이건 왜 있는 거야? 이제 요걸 눌러주셔야 합니다. 그러면 상자가 열려요.
오픈 박스. 그러면 이거 한번 읽어 주셔야지만 전화가 와요. Well, did he find a cell? 죽은 게 아니라 아직 살아 있어요. 엄마가 말한 빛이라는 건 그 랜턴이에요, 랜턴. Wish you could have warned me. 엄마 들고 다니는 랜턴이에요. Sorry about that. What about the serum? I haven't found it. 그래서 이제 혈청을 만드는 재료를 얻어내야 합니다. 이게 바이러스이기 때문에 결국 그 바이러스를 이제 물리칠 혈청을 만들어야 되는데요. 이 시리즈의 머리와 팔이 있으면 혈청을 만들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머리와 팔을 얻어야 돼요. No, not yet. I still need to check the second floor here. Alright, check it out. 그래서 트레일러에서 만나죠. 까칠한 일 잘 가요. 아빠만 부적인가요? 그렇다고 보시면 됩니다. 일단은요. 일단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근데 미아도 이제 보면 안 죽죠. 그 다음에 가시면 됩니다. 아까 그 허브가 어디 있었지? 허브가 갑시다. 저기 허브 많으니까. 이제 어떻게 하냐? 여기로 가면요 랜턴에 손을 이렇게 뻗어가지고 엄마가 랜턴 들고 치워요. 이제 우리는 어머님을 이게 굉장히 어머님의 안 좋은 곳을 써야 됩니다. 나도 저기 저 보이지 그거 신세 그 막 어머님의 그 약간 그 더러운 더럽게 생긴 게 있어요. 어머님의 그 이상한 곳에 더럽게 생긴 게 있는데 왜 앞에 저쪽에 약점을 만들었는지 나도 모르겠어요. 나도 모르겠는데 일단 저희는 어쩔 수 없이 약점이기 때문에 게임상 그쪽을 쏴주셔야 합니다. 절대 제가 이상한 새끼가 아니라는 점 여러분들 지금 한번 여러분들에게 강조합니다. 알아주셔야 돼요. 제가 이상한 놈이 아니에요. 제가요 알집을 쏴주셔야 되는데 그 위치가 조금 혹시 모르니까 저장 한번 가고 그렇군요. 크랭크를 놓고 와도 되나? 크랭크 놓고 갑시다. 이제 이 위로 올라가야 돼요. 이 위로 올라가서 어머님과 싸우면 됩니다. 어려울 거 없어요. 저는 뭐 애단도 깼던 사람이기 때문에 사실 탄약 무한이 아니더라도 번호 열릴 필요 없고요. 필요 없고요. 조합 가서 갑시다. 여기서 뭐 죽진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사람은 항상 조심해서 나쁠 게 없으니까. 오케이. 여기서 놀라지 마세요 여러분들. 올라가자마자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빼주시고요. 위에 있나 확인하시고 앞에 있는 구급약 하나 챙겨주시고 가시아! 해주시고 저는 이쪽에 루트를 무조건 열어둡니다. 팔로우 감사합니다. 어머님! 우리 어머님 어딜 싸돌아 다니는 거야? 날씨도 추운데.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들? 아, 우리 어머님 날씨도 추운데 또 어디 계신 거야? 내가 빨리 보내주셔야 되는데, 보내드려야 되는데.
gonna be heartbroken. Again. Don't share. Stay and business. 야, 날씨가 춥기 때문에 여러분들 따뜻하게 화염탄을 어머님한테 싸주셔야 합니다. 좋은 곳으로 보내드리기 위해서. 가끔 위험해요. 어머님! 얼른 나와주세요. 너 어디 가셨어? 아. 걱정이야, 걱정. 당연히 효자죠. 그치. 여성분이 이 모습 봤다면 진짜 요즘 여성분들은요, 부모님에게 진짜 예의 바른 저 같은 남성분을 좋아합니다. 그럴 때는. 아니, 어머님이 나오세요. 나는 항상 나와 있다고. 아이, 뭐야. Come on now with me. 이번에 아주 후드룹했죠, 어머님. 아, 후드룹한 게 아니라 따뜻하게 만들었습니다. 이게 더 데미지가 세요. 이 마가레타? 제 과자 이름 같냐? 마가리타? 오랜만에 해서 이름 기억 잘 안 나는데, 야, 어쨌든 어머님은요, 이게 뭐냐, 강화된 권총으로 패시는 게 제일 편하십니다. 그만 쫓아와! 그만! 그만 쫓아오세요. 아니, 쫓아오세요? 그만 와요. 어디 있는 것 같은데? Come on now. You're not afraid of a girl, are you? 아, 카 엄마 이제 갈 때 됐습니다. 아, 예, 미안합니다. 뒤에 있나 보다. 죽였습니다. 배가요, 어머님. 따뜻한 곳으로 가시기를. 아멘. 사라져. 랜턴 주시고요. Fucking stay dead, okay? 좋습니다. 필요 없는데 말이죠. 사라져. 사라지세요, 빨리. 갑시다. 돌아갈 필요가 없지. 하수구 통해서.
엄마 이제 안 나오죠? 예, 어머님은 이제 가셨습니다. 미국으로요. 그렇기 때문에 우린 볼 수 없어요. 우린 미국 사람 아니니까요. 야빔님은 없어요. 이제는 우리는 새로운 애를 또 미국으로 보내야 될 준비를 하셔야 합니다. 우리 목표는 그거예요. 다 이민 보내주는 거고, 가족을 다 보내주는 거고, 나 빼고 싹 다 그냥. 아이 무슨 태어나니 여러분. 제 얼마나 예의 바른 사람인데 진짜 아니에요. 랜턴 걸어주시면 문이 열립니다. 예의 빼면 시친데 내가. 이제 이 길로 왼쪽 다시 오른쪽 하시면 이 철문으로 된 문이 있는데요. 여기서 물러서 이럽니다. 하지만 저는 하라면 반대로 더, 하지 말라면 더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저 가족이 사는 데가 미국 아니었나요? 그런 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제가 플레이하는 곳은 한국이기 때문에. 여기 밑에 가시면 이렇게 입구가 있고요. 여기에 바로 D시리즈의 팔이 있습니다. 이건 이제 제 겁니다. 좋아요. 이걸로 이제 후려 패면 돼요, 적들을. 이게 무기입니다. 약간 엑스칼립 이런 건데 비켜 사라져. 이제 이 앞에서 놀라지 마세요, 여러분들. 적이 나타나는데요. 죽여주시고. 저한테는 이제 잘못하면 한 대를 맞을 때도 있기 때문에 제가 일부러 그냥 총을 쐈습니다. 여기서는 그냥 다 무시하시면 됩니다. 싹 다 무시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나가시면 완벽하지요. 이제 트레일러로. 내가 알기로 여기 전화 안 받아도 되는 걸로 아는데. 받읍시다. 칼 들고 보스 잡아보라고요? 제발요. 이 다음 보스가 누군지 아십니까? 걔를 칼 들고 잡으려면요, 여러분들은 진짜 여러분들도 토하고 나도 토해요. 같이 토합니다. 여러분들은 저와 벌써 처음 보신 분들도 있을 수도 있는데 보자마자 못 볼 걸 다 봐야 돼요, 서로. 노피격이요? 노피격이야 뭐 가능할 수는 있죠. 충분히 그렇다 생각하는데. 근데 벌레 때문에 조금 그래요. 벌레한테는 피격을 당할 확률이 거의 높습니다. 벌레는 어쩔 수가 없어요. 진짜 벌레여서 여러분들. 그 옛날에 그 원펀맨 사이타마조차도 모기한테 한번 물립니다. 그런 것처럼. 네, 메로님 어서시고요. 한현님 어서와요. 그렇기 때문에 집이 부자인가요? 원래 외국집은 좀 땅값이 싸지. 특히 이런 산골 동네는. 저 택배님 아닙니다. 여기는 전화 안 받아도 돼요, 진짜로. 이거는 저장만 한번 하기 전에 D시리즈 8에 넣어놓고요. 됐습니다. 저장만 하시고 이제 저 전화가 무슨 내용이냐면요, 냉장고를 열어봐라 라는 내용인데, 왜 냉장고를 왜 열어야 되냐면요, 우리가 이제 조가 납치돼요, 루카스한테. 그래서 우리가 이제 조랑, 아니 루카스랑 내기를 하는 거야. 게임을 하는 건데 일단 우리가 빨간색 카드와 파란색 키카드가 필요해요. 그러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어딜 가야 되냐면요, 아 저길 가야 됩니다. 지하. 이쪽 가시고 왼쪽 가시고 오른쪽 가시고. 이 파트는 이제 애다는 죽어야 한다 해서 굉장히 많이 보는 파트이기 때문에 좀 외울 수밖에 없죠. 오른쪽 할머니 안녕하세요. CM님 어서와요. 문 열어주시고 왼쪽. 여기 앞에 놀라지 마세요, 여러분들. 하나 둘 셋 까꿍. 죽어주시면 죽여주시면 됩니다. 다 꺾여주시고요.
요 안에 으아악 굉장히 더러운 부분이지만 저는 게임을 깨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손을 넣어가지고 으아악 빼야 합니다. 경찰관이죠 아까. 그러면 여기서 이제 뱀열쇠를 줘요. 뱀열쇠를 주는데 열자마자 오른쪽 가시 합니다. 그리고 이 위로 올라가서 그리고 왼쪽 앞으로 가서 왼쪽 가요. 가신 다음에 이제 여기서 이 총으로 다시 바꿔주시고요. 여기서 왼쪽 다시 오른쪽 가시면 왼쪽에 한 마리 이걸 피해? 뭐야! 이걸 버틴다고? 강화된 총인데 그래도? 아휴 아까운데 너무 안 죽어서 놀랍다. 이 문 열어주시고요. 이제 더욱더 많은 템을 소지할 수 있습니다. 10시 15분을 맞춰주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 앞으로 그치 재장전이 좀 빡세긴 하지. 아 이거 쟤네들이 은근 춤을 추기 때문에 에임이 은근 어려운 게임은 맞아요. 어 확실해 이거는 쏠 때마다 에임이 또 벌어지기 때문에. 이 앞으로 가셔서 오른쪽 문 열어주시고 무시하시고 왼쪽 다시 힘듭니다. 그리고 다시 왼쪽 다시 오른쪽 문 열어주시고 다음 유튜버님 어서오세요. 다시 여기서 오른쪽 앞으로 가셔가지고 여기서 왼쪽입니다. 왼쪽 가시고 왼쪽 가시면은 여기서 뱀열쇠를 또 써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요. 그 다음에 이 밑에 버튼이 있어요. 눌러주시고 다다리가 내려옵니다. 유쿠 타고 올라가셔가지고 해그니님 어서오세요. 이쪽 가시면은 또 더러운 퍼즐 게임이 시작됩니다. 이번 도끼 아저씨인데 좋아요. 분명 대충 맞췄지만 괜찮습니다. 그래가지고 앞에 있는 파란색 키 그리고 여기서는 또 탄약 이렇게 준비해주시고 가시면 됩니다. 그쵸 바퀴벌레 영상 난 무서웠어요. 악마를 보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제가 옛날에 마음을 먹었죠. 저는 바퀴벌레 잘 잡는 여성과 결혼하려고. 남자답게 바퀴벌레 나면 꺅 너무 무서워요 이러면 이제 아내가 와서 오빠 내가 잡을게 이러면 다 얼마나 멋있어. 그런 매력에 반하는 거죠. 뿅 죽으세요. 한 마리 더 있었는데 혹시 모르니 마지막 세이브 파랑새 빨간새 문 열고 들어가시면은 드디어 이 집 마지막 파트를 하게 됩니다. 김준서님 어서와요. 아 이게 머리 안 맞으면 죽어서 그냥 전기톱으로 때리고 갈게요. 루카스의 BJ 방송이 시작됩니다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신입 PD 루카스예요. 아, 케미셜 되나? 아, 좋아, 좋아, 좋아. 여러분 잘 보여요? 에이, 이렇게 많은 분들이 지금 이제 유튜브 2813분과 유튜브 아 트위치 250분 그리고 아프리카 TV 60분까지 합쳐가지고 지금 3000분이 넘게 보고 계시는데 오신 분들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 트위치 팔로우 그리고 추천과 즐겨찾기 한 번씩 눌러주시면 여러분들 바로 이 D시리즈의 머리를 드립니다. 여러분들 아시겠죠? 한 번씩 눌러주시면 고마워요. 맞아, 아주 스페셜! 아주 스페셜! 이거를 얻을 수 있는 기회는 여러분들 바로 지금밖에 없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한 번씩 눌러주시면 아주 이 G시리즈의 머리를 추천을 통해서 얻을 수 있기 때문에 한 번씩 꼭 해주시면 정말 감사하죠. 이게 바로 여러분 별풍선 리액션을 보고 있습니다. 하, 어렸다. 난 죽어도 못해. 우리 루넬님 어서오세요. I'm just trying to show him that everybody wants to go. 일본판이요? 일본판은 모르겠네. She doesn't understand that I don't want to go back. 일본판은 되게 웃기대요. 일본말로 하니까. 느낌이 다르다는데. Everybody wants to turn back the clock. So Ethan. Ethan. 레시 너무 격해. 이제 이런 사람이 있으면요. 일단 페이스북에 올라갈 겁니다. 진짜로. Rotten house. 빨로 감사합니다. 막 이러면서 야래 야래 막 이런 식으로 막 한다고 하더라고요. 되게 웃기네요. 빨로 감사합니다. 넌 DLC에서 보자. DLC에서 너 나음 죽었어 진짜. 전이 구형 간다 루카스야 진짜. 제가 제일 이 게임에서 아쉬웠던 게 뭔 줄 알아요? 루카스 죽이는 부분이 없다는 겁니다. 일단 여기선 여러분들 꿀팁은요, 그냥 상자를 푸시지 마세요. 하나. 여기 폭탄이 있습니다. 나 오랜만이어서 폭탄 위치가 정확히 기억이 안 나가지고 일단 세 개가 있다는 걸 알고 있거든요. 이거는 피해서 갈게요. 여기가 두 개. 여기 하나. 이 상자들 깨지 마세요. 폭탄들이 숨겨져 있는데 아마 이 상자가 진짜고 이 상자가 폭탄일 겁니다. 내 기억으로. 그래서 여기 가시면 폭탄이 두 개가 더 있습니다. 그리고 그냥 기어서 갈게요. 여기 가시면은 이제 루카스가 나와요. 놀라지 마세요. 네, 실시간입니다. 애당 아닙니다. 썸남 연락을 기다리는 중인데 안 온다고요? 아리신님 어서요. 원래 썸남은요. 진짜 깨졌으면 좋겠다. 진짜 다. 요즘 내가 병에 걸렸나 봐. 사람들 연애하는 거 보면 빠지시면 됩니다. 다 깨졌으면 좋겠어. 깨주시면 돼요. 여기 이제 문이 열립니다. 솔레 분노라 아니요. 여기서는 전기톱이 좋아요. 해겠니 어서요. 대가연 대가연 나 데이지어로 라고 나중에 추가될 예정인 DLC에서 루카스 족칠 수 있다고 그러니까 나도 그렇게 들었어요. 그거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후원 감사합니다. 아 고마워요. 아유 후원 감사합니다. 이쪽으로 가신 다음에 네 무한탄약이고요. 1회차 영상 있죠. 1회차 좀 답답해요. 왜냐하면 이게 여러분 답답할 수밖에 없는 게 나는 채팅을 굉장히 많이 본단 말이야. 그러다 보면 채팅 보다가 놓치는 게 많아요. 그만큼 소통이 더 많지 나는. 게임에 집중보다 말이 좀 많아. 내 방송 싫어하시는 분들 계십니다. 이 사람 너무 말이 많은데 이러면서 좀 닥치고 게임했으면 좋겠다 이런 분들 많은데
Ladies and gentlemen, boys and girls, welcome to the ball! Gentlemen, we have rules. Ah, 이게 맞냐? Fuck you too. Fuck you too. 여기서는요, 이 수면 있잖아요. 이게 이제 속도가 느려지면서 데미지가 들어가는 거예요. 정말 더럽지만, 정말 더럽지만 여러분들. 됐어요. 터진다! 에이! 정말 치사하다 할 수도 있지만 어쩌겠어. 무한탄약이 무한탄약 주지 말든가. 그쵸, 무한탄약은 쓰라고 준 겁니다. 이용해야죠. 여기서 비밀번호 볼 수 있는데 아마 1408일 겁니다. 근데 1408을 바로 치면요, 비번이 바뀌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 내려가실 겁니다. 정혁군님 어서와요. 여기 폭탄 있니? 없구나. 이제 여기서 무기를 여러분 다 주세요. 무기만 넣는 게 아니라 그냥 다 넣어야 돼요. 다 넣어, 다 넣어. 딱 다 넣어. 템이 있으면 안 돼. 다 넣은 다음에, 방탈출 게임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여러분들. 하지만 여러분들, 저는요, 방탈출 카페 마스터입니다, 여러분들. 제가 이제 방탈출 카페를 되게 좋아하기 때문에. 저를 방탈출 카페로 부른 거는 실수예요. 저는 항상 제일 높은 난이도만 깹니다, 방탈출 가면요. 무조건. 아, 나 뭐하니? 촛불 주세요. 갑시다. 뭐야, 어디야? 여기군요. 뭐 가주시고 하면 불이 켜져요. 불이 켜졌죠? 그런 다음에 가스레인지 기다립시다. 세근님, 양재형님 어서와요. 원래는 어이님 어서오세요. 원래는 이거를 깨려면요, 그 비디오를 하나 봐야 돼요. 비디오에서 그 이름이 누구였지? 애당 아닌데. 클랜시. 클랜시가 여기에 갇힌 모습을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클랜시로 한번 플레이를 한번 해본 다음에 이 부분을 깨셔야지만, 아, 이 부분이 이렇게 깨는구나를 알 수가 있는데. 이렇게 공략 영상 보신 분들은 그냥 깨셔도 됩니다. 불 붙여주시고 이 불로 잘 자요. 이 밧줄을 태워주시고요. 풍선이 굉장히 많아요. 아마 날 좋아하나봐 루카스가. 이렇게 이벤트 해주죠. 루저 치시면 됩니다. L O S E R. 저 영국식 발음 오졌다. 아시면은 이 루저라는 거를 이제 그 비디오에서 알 수가 있어요. 원래는. 서든님 어서오세요. 팔로우 감사합니다. 이제 들어가시면은 다시 불을 붙여서 이제 요쪽 생일 축하합니다! 딱 박아주면 역시 제 베프 아니랄까봐 루카스가 케이크에 폭탄을 설치하죠. 원래 친구끼리 이 정도 하잖아. 그래가지고 하하하하 놀랐잖아 루카스 이러면서 화목하게 지나가시면 됩니다. 그리고 얘가 선물도 주는데 다시 돌려줍시다. 하야, 나 이거 싫어해. 친구야, 인생이 돈이지. 나부터 돈 갖고 와 이러고
좀 기다려야 돼요. 어, 집티님 어서 오세요. 그 뭐냐? 제가요. 선물이라고 하잖아요. 맞다니까 여러분, 선물 맞다니까. 내가 부러치는 게 아니야 이거. 어, 진정하게 선물이었어요 나 걔한테는. 버퍼링이 심하신 분들은요, 트위치나 아프리카 TV에서 편하게 보셔도 되고요. 어, 화질 조정을 해도 되고요. 인스타 말고 저는 그것만 합니다. 유튜브. 아, 유튜브, 페이스북. 유튜브랑 인스타랑 뭔 상관이야. 어, 일단 필요한 것들. 구급이나 권총, 회전토, 총, 커브, 방어주와 방어기술, 무한방야, 딜시리즈, 크랭크, 그 다음에 끝이네요. 됐습니다. 그쵸? 아유, 얼마나 하나밖에 모르는 친구들이냐. 신정파가 맞지. 이제 갑시다. 다 외우신 건가? 다 외웠죠. 다 외웠으니 이런 플레이가 가능한 겁니다. 아, 이상한 볼펜은 인형한테 줘야 되지 않나요? 아, 그거는 이제 클랜시가 플레이하는 비디오에서 하는 거고요. 여기 갈 필요 없잖아. 아, 요즘 감성 터진다고요, 저요? 아, 그럴 수 있어요. 원래 뭐 여자친구한테 이렇게 차이면 이렇게, 어? 샤워기 옷 입은 상태로 샤워기 틀고 아이 개 이러면서 이런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 아이고, 죽으세요 빨리. 어, 샤워기 틀면서 이제 거울 한번 주먹으로 쳐주면서 사랑했다 사랑했다 막 이 정도. 너 이거 이 정도 해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앞에 한 마리 더 무시하겠습니다. 들어오면 더 이상 건들지 않아요. 한 30분 정도 걸릴 것 같습니다. 예. 필요 없는 친구들입니다. 아, 고맙습니다 민지님. 들어가시면 이제 바로 미아한테 가서. 아, 미아한테 가지마 제발요. 내가 잘못했어요. 미안해요. 이러면 시간을 한 20초 써먹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미아한테 간 시간 10초, 이제 미아한테 가기 안 갔더라면 더 빨리 했을 시간 10초. 바로 조한테 가야 돼요. 그래야지 스토리가 진행됩니다. Right here. There should be enough, right? 아, 저 바이오쇼크는 그렇게 좋아하지 않아요. 왜냐면 내 타입이 아니더라고요. 명작이긴 명작인데 너무 남잡해 그 게임. 여러분들 이렇게 혈청 만드는 게 되게 어렵습니다. 정말 전문적인 지식이 있어야지만 만들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갈아주시면 어, 끝났습니다 여러분들. 역시 어려워. 혈청을 받으려면 받으면 놀라지 마세요. 아빠가 옵니다. 아버지 나와주세요. 우리 딸을, 우리 딸이 넘길 수도 없다. 역시 모든 아버지의 심정. 이 같은 촌팽이한테 우리 딸이 되지, 어, 줄 수도 없다. 우리 딸이 가져가려면 나를 이겨봐라. 이런 얘기죠. 막아주시고 내려갑시다. 저 같은 경우는 잠시만요, 잠시만요. This is getting old, Jack. 킬레버.
얼굴과 맞다이 일자가 되면 안 됩니다. 누나들이 다 끌어야 돼요. 좋아요. 계속 강화술래 해줘야 돼요. 네, 남아있는 누나를 찾으면서. 오른손에 있죠. 오른손 터뜨렸죠. 이제 시작입니다 여러분들. 여기서는요 날라준 다음에 막고 있을 때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끝났죠? 사요나라. 이제 무풀꿀도 다 봤군. 아버님과 이제 진실한 이런 대화를 한 다음에 딸은 이제 제가 가져갈게요 아버님. 좋습니다. 하지만 아직 가면 잡았다 하면서 아빠가 저를 못 가게 하죠. 그러기 때문에 아버님한테 선물 하나 좋아합니다. 알았어요. 여기 아버님 뇌물이에요. 이렇게 아버님의 마음을 사로잡고 아버님. 사람이 바이러스에 감염되고 라고 할 수 있는 이비 때문이죠 결국은. 이제 마지막 보스가 나오는데 걔 때문이라 보시면 됩니다. 걔가 이제 쟤네들을 세뇌시킨 거예요. 갑시다. 아유 아까운 거 비싼 건데. 예, 여기서 망설이지 말고 안에 고를게요 여러분들. 조를 조를 구해봤는데 예, 둘 중 고를 수가 있어요. 고를 수가 있는데 조를 구하면 배드엔딩이고 미아를 구하면 해피엔딩입니다. 왼쪽에 있는 애가 아내고 오른쪽에 있는 애가 날 도와줬던 애예요. 뭘 어떡해. 팔 돼 미아야. 아니야 너 안 괜찮아. 맞아 너 죽어. 내가 봤어. 걱정만 갈 거야. 나 이거 스토리 넘길 수만 있으면 바로 넘겼어. I'm sure there's someone who can help. This is not home. 맞아, 여기 너의 집이지. Apparently, I belong here. 그건 너의 운명의 데스티니야. 어쩔 수 없어. 제작사한테 따져. I'll send help. Don't bother. There won't be anyone. 없더라, 너 도와줄 사람. 너 미국 가더라, 내가 봤는데. 못 쏘면 안 쏘는 게 안 됩니다. 쏴야 돼, 안 쏘면 못 죽여. 아, 난 진짜 구해 봤어요, 여러분들. 구해 봤는데.
구해봤는데 구해도 죽어요. 그렇기 때문에 안 구하는 게 낫습니다. 미래를 보고 왔잖아. 나 내가 인생이 쓰레기 아닐까? 나 보고 왔다니까 여러분들. 구했다가 미아도 못 구하고 채도 못 구하고 인생 솔로 루트인데 Ethan, thank you. 아니 미아 구하면 해피엔딩 쪽이죠. 반반이 아니 치킨이 아니어서 치킨이었으면 그냥 반반 치킨 고르는데 그게 안 되더라고요. 남윤진님 어서요. 미아, I know you've been through a lot. We need to talk. 이제 마지막 보스 잡으러 가겠습니다. 정성원님 어서요. 좋아. 우리 문초반님. 프리님 물결표 항상 재미있게 보고 있어요. 게임 잘하시네요. 3만 후원 감사합니다. 할머니는 자고만 있는 건가요? 이제 후렴해서 깨울 겁니다. 걱정 마세요. 우리 할머니도 이제 미국을 보내야 되기 때문에 갈 때까지 뵐 겁니다. 이제. 아, 고맙습니다, 강민구님. 괜찮아? 미아야? 걱정 마. 내가 있지. 내 품으로 와. 대한 건강 지금 어때? 물에서 이제 촉수물이 오로로로로로로 이렇게 돼가지고. 아, 뭐 패드립이에요. 저런 괴물을 할머니 진짜 내 뭐 할머니도 아니고 저런 괴물을 이렇게 노인 공격 해야 됩니까? 알겠습니다, 여러분들. 알겠어요. 두 손으로 쏘겠습니다. 예의 바르게. 그럼 됐죠? 오케이. 이제 미아로 플레이하는데 여러분들이 이제 할머니 막 그렇게 패드립 하지 말라고 하니까 두 손으로 패드로 하겠습니다. 이렇게. 어른은 두 손이지. 한 손은 예의가 없지. 갑시다. 최고 난이도예요. 품미님 어서 와요. 이게 우리가 여태까지 플레이했던 에단입니다. 하지만 에단은 이비한테 감싸버리고 우리가 에단을 구하러 가야 돼. 회장? 이야, 자. 아, 몸 레이드님 어서요. 아, 나 감성 안 터져요. 그냥 요즘 그냥 그래요. 네, 여러분들 덕분에 내가 이제 이렇게 솔로가 된 덕분에 이렇게 게임 공략도 더 열심히 하고 방송도 더 오래 하고 여러분들에겐 잘 된 거 아닙니까? 나한테 굉장히 마음 아픈 일일 수도 있어도 여러분들에게는 아주 개이득인 부분 아닙니까? 여기서 아무것도 안 나와요. 놀라시지 않고 가시면 됩니다. 여기가 사건의 시작이에요, 여러분들. 이 사건이 시작이야, 여기가. 그래서 여기서 사건이 시작인 곳에서 과거를 보고 있는 겁니다. 미아는 지금 옛날에 여기에 있었던 적이 있어요. 근데 기억이 약간 혼란스러운 거지. 그래가지고 과거를 이렇게 장면을 보면서 데자뷰를 느끼는 겁니다. 나이도 차이가 얼마... 있죠. 나이도 차이가 있지. 엄청 크죠. 데미지 엄청 세고요. 애들 굉장히 빠르고요. 애들 공속도 빠릅니다. 원래 무식했던 놈들이 AI가 좀 더 높아진 느낌이고요. 속도와 데미지도 빠르기 때문에 굉장히 힘들죠. 이렇게 앞으로 가면 과거가 나오는데 이건 과거의 얘기죠. 이 밑에 길입니다. 아웃라스트 해드릴 거예요. 근데 아직 노세이브 노다이를 못 깨가지고 제일 최고 난이도 그걸 해야죠. 저도 몇 분 컷까지 할지는 모르겠네. 2시간 안에 깰 것 같습니다. 1시간 50분 때 정도 깨지 않을까? 아, 괜찮아요, 나라님. 잘 자요. 이쪽으로 가신 다음에 밑으로 회전. 내가 사실 이쪽 뒷부분은 제 부분은 길이 조금 약하긴 한데 그래도 난 날 믿습니다, 여러분. 이쪽으로 가시고
예, 신작 게임 나오면 다 해드릴 거예요. 걱정 마세요, 여러분들. 꼬마야 진정해. 아, 이제 중2병의 힘입니다, 여러분들. 바로 흑화한다 이런 거죠. 쳐다만 봐도 죽어요, 막. 내가 이제 보스입니다. What? What are you? 어, 웃는 모습이 굉장히 못생긴 친구죠. 어, 협준님 와서요. 이제 쟤를 후려패야 돼요, 계속. 나쁜 짓 안 했다고요? 제가 보스야 나쁜 짓 했어요. 많이 했어. 지금 사람 다 죽이고 있잖아. 그게 어떻게 나쁜 짓이 아니야. 아, 시험 때문에 일찍 자야 돼요. 주무세요, 덕이님. 오늘 끝나고 방종인가요? 오늘은 옵치를 안 하나요? 오늘 옵치는 할 것 같은데 난 유튜브 틀고는 오버워치나 배틀그라운드나 이렇게 노는 것처럼 방송 안 합니다. 어, 약간 유튜브 틀고는요 항상 개빡겜만 하고 가기 때문에 이제 제가 좀 혼자서 막 이렇게 놀고 막 친구들이랑 놀고 오버워치 하고 이런 것들은 어, 그런 곳에서 안 할 것 같아요. 일단 이비가 사라져요. 갑니다 저렇게. 맨 왼쪽까지만 저 오른쪽 가야 돼요. 여기서 괴물 나타나는데 여러분들 무빙이 중요합니다. 왼쪽에서 먹고. 아 잠시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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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큰일 날 뻔했어. 큰일 날 뻔했어. 아니요 오토마타 이제 해야죠. 오늘은 이 게임 공략하고 이제 뭐냐. 잠시만요. 아 지금 약간 렉이 걸려가지고. 됐다. 3층까지. 아 시험 끝났어요. 아 축하드립니다. 보통 트위치나 이제 아프리카 TV만 틀죠. 그런 것들은. 그래서 이제 비디오 먹고 What? 비디오를 넣어주시면은 Why? 과거로 돌아갈 수가 있어요. You need to remember. 다행히 안 맞아서 다행이다. 죽을 뻔했다. 오늘 배그 하시나요? 할 거는 같은데 트위치에서 하지 않을까요? 고영성님 어서 와요. 오랜만이에요. 자주 와요. Alan, you're getting worse. She must have. 방코리아님 어서와요. 얘가 원인이야 여러분들. 사건이 원인이야. 이 자식 때문이야 지금. 얘가 이제 실험을 하다가 뭐 실수를 아 기억이 안 나는데 얘가 잘못을 해가지고 어쨌든 그 바이러스가 그렇게 퍼진 겁니다. 그러니까 그 아까 여자의 입이 그 애를 내보낸 게 잘못이라고 하죠. 여자에게 팩트를 날립니다. 네 잘못이 맞아. 아 저는 보통 아침에 자요. 권성민님 어서와요. I can't believe this is happening. 그렇죠. 공포감을 덜 느낍니다. 확실히 제가. Take it. It has her tissue samples. You find her. Fix this. 이제 여기서는 okay, Where are you? 무기를 주실 수가 있는데 많은 건 못 갖고 오고요. 이 정도 갖고 와서 이제 좋습니다. 아, 세 문 나가서 왼쪽으로 나가시고요. 아, 그 애 가까이 있어. 저걸로 이제 그 애의 위치를 알 수 있는 거고요. 아 이블린이죠 이블린. 아 이비는 니어 오토마타고. 어. 아, 이블린은 애칭이에요 근데. 어. 맞아 맞아. 지금 문이 안 열립니다 여러분들. Far more in excess of her body mass. Oh great. I'm more of her ugly friends if this keeps up. All right, we need to find her and fast. 생방은 월화수목 금토일 다 하고 있어요. 왓썸님 더 어서 와요. 이제 이쪽으로 가시면 이 앞에서 한 마리 썰어주시고요. 이제 저 이비를 따라서. 엘리베이터를 기다립시다. 한국인의 한국인은 이 정도쯤이야. 이 정도 급해줘야지 한국인을 할 수 있죠. 빨리 오세요. 됐습니다. 떨어지자마자 여러분들 제발요. 나가세요 제발요. 아 피달았잖아. 아 도우면은
너무 화나네요. 무시하고 갑시다. 역시 6이 좋았다. 이 밑에 먼저 때리고요. 아유 감사합니다. 구원 고마워요. 개인적으로 총을 좋아해요. 예차! 야 라님 어서와요. 치 아, 화 안 났어. 아, 엄마 화는 안 났고 이 총알을 니의 머리에 써도 싸도 될까? 이거 안 아파. 걱정 마. 주사 같은 거야. 이쪽으로 가면 이렇게. 오케이. 안 맞는 거. Evie, wait. Did you find her? Yes, but she ran off. She's making more friends, Alan. Those things are everywhere. I told you so. 아 말 좀 걸지 마. 템창이 안 들어가지잖아. 빨리 죽던가. 제발. 여기로 사 주사기 맞나? 기억이 안 났어가지고. 아 인성이 아니라 여러분들. 와프 인성 실화. 여러분들이 빨리 여러분들의 시간이 금인데 시간을 계속 뺏어가잖아요. 여러분들의 금 같은 시간을. 후원 감사합니다. 그냥 여러분들의 시간을 최대한 아껴드리고 싶은데. 헤드샷. 파일물을 이용해서 이렇게 죽여주면 더 쉽게 갈 수가 있습니다. 나 항상 여러분들의 편이에요. 여러분들이 항상 여러분들의 시간을 아껴드리고 싶고요. 여러분들 항상 재밌었으면 좋겠고. 그렇기 때문에 마음이 아프지만 엘렌한테 빨리 죽으라고 하는 한이 있더라도 그러는 거죠. 제 마음을 알겠습니까 여러분? 좋아요. Emergency safety lockdown system has been. 이제 저의 파워로 야차 맞습니다. 나 이런 멋있는 여자야. 매번 재미있는. 아유 감사합니다 민구만님 천우님 감사합니다. 좋고요. 아, 현공부가 안 된다고요? 제가 책임질게요, 여러분.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여러분들의 현공부 제가 책임질게요, 여러분. 책임지고 나중에 대학교 면접이나 이런 거 할 때 물어보세요. 혹시 풀이 나세요? 이렇게 그러면. 교수님 중에 아시는 분이 있으면요. 저도 그분 팬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대학 붙는다니까. 이게 바로 인맥이야. 없으면 망하는 겁니다, 대신. 없으면 망하는 거예요. 자네 아울러서 하나 이러면 아유 그거 알죠. 아 그렇게 왼쪽 오른쪽 홀짝? 아이 그 부분! 이러면서 이렇게 서로의 공감대가 통하면서 바로 아 자네는 우리 학생이 되어야 돼! 이러면서 대학교 오는데. 근데 그게 제 팬이 아니라면 그건 좀 문제가 있어요 또. 교수님 중에서 게임 좋아하시는 분 있을 수도 있거든요. 저희 학교 교수님 중에서도 한 분이 제 유튜브를 보시는 분께 분이 계셨습니다. 그런 것처럼
조용히 하세요. 그럴 수 있어. 혹시 모르는 겁니다. 여기서 일단 엘라는 죽어요. 말이 심했어, 엘렌이. 그 막 못 떼먹은 여, 막 이렇게 꼬마라고 하잖아요. 이렇게 말의 힘이 강한 겁니다. 사람들한테 함부로 말하면 안 돼요. 이렇게 될 수도 있어요. 우리 이제 똥꼬를 좀 빨아야 됩니다, 여러분들. 아유, 우리 이쁜 이비. 야, 젠장할? 이러면서 이렇게 이비한테 당하면서. 현재로 돌아오게 됩니다. 현재는 아직 아니고요. 앞으로 바이오하자드 끝나고 뭐하냐고. 그러게요. 컴퓨터 게임이기도 하고 콘솔 게임이기도 합니다. 유주님 어서와요. 이제 여기서 앞에 사람들이 달려오는데 없어집니다. We'll be together. 영원히 함께. Ever. Ever. 하면서 옆에가 뚫려요! 그리고 저는 여러분들, 사람들의 꿈이었던 하늘을 날게 됩니다. 아하, 아하, I can fly! 야하, 내가 하늘을 날아, 얘들아! 좋아요. 이러면서. 떨어지면서, 고로로로로로로로로, 이렇게, 미아가 그 집에 갇히잖아요. 이렇게 되면서 거기까지 흘러내려가는 겁니다. 우리 에단이 구하러 간 곳까지. 그렇게 거의 최소 미역. 팔로우 감사합니다. 이제 거의 끝났어요. 이제 한 20분? 또 안 걸릴걸? 내가 잘 깬다면. Now do you remember? Remember? Yes, Evelyn. 이제 4층 갔다가 2층 갔다가 3층 갔다가 1층 갔다가 지하 2층 가면 끝납니다. We were never a family. We will never be a family. 다 가야 돼요. 넌 죽었어, 이 자식아. 저장을 할 필요가 있나? 좋아요. 이앙! 차! 이제 4층을 먼저 가셔야 돼요. 4층에 가셔가지고. 많이 까죽대죠. 그쵸, 그쵸, 그쵸. 이비가 힘이 세니까 진짜 까부는 걸 도를 넘었습니다. 그럼 이제 알려줘야 돼요. 하늘 위에는 하늘이 있다는 걸요. 보여주죠. 주인공 여자예요. 외국에서는요, 이렇게 멋있는 여성분들이 되게 많아요, 게임에서. 저는 공포게임에서 막 이렇게 괴물 패는 여성분들 되게 멋있게 봅니다. 저도 이상형이 그런 거예요. 약간 이런 상황이 오면 나를 지켜줄 여성분들. 샷건으로 막 애들 막 머리 대갈통 그냥 팡 쏘고 막. 괜찮아? 이러면 아 괜찮아요. 누나 뒤에 있어? 이러면 아 예. 이런 느낌 있잖아요. 좋았어요. 이거 먹으면 이제 밑으로. 아. 그리고 꽂아서 돌려주시고요. 에이, 그 여러분들 고정관념이라니까. 왜 남성분이 꼭 여성분을 지켜줘야 된다 생각을 해요. 난 지킴을 받으면 안 돼? 나도 연약한 사람이야, 여러분들. 나 집에서 3년 동안 처박혀서 게임만 하고 있는데 나보다 근력 센 여성분들이 없을 것 같습니까? 있어요. 앞에 부모 한번 막아주시고요. 들어가시고 이거 와, 이거만 먹어주신 다음에 해. 무시하고 합시다. 템 먹어주시고 다시 이쪽으로. 저 방에 들어가면요 이 부모가 사라져요. 아주 기꿀팁이죠. 좋습니다. 아, 그리고 이제 3층 갑시다. 아,
총알 막아준다고요? 그 총알 막아준 다음에 님 죽고 나도 죽을걸요? 어. 그리고 이제 3층으로 아 툼레이더 좋아합니다. 저 그 게임 되게 좋아해요. 이번에 툼레이더 다시 할까 생각 중이야. 툼레이더 한번 다시 이제 깨고 공략 한번 할까 생각 중이에요. 3층 이쪽으로 가야 되는 거죠. 여기가 어 팔로우 감사합니다. 부모가 되게 많기 때문에 되게 어려워 하는 분들이 많은데 어렵지 않습니다. 이 부식 용액은 이것 때문에 제가 먼저 2층을 간 거예요, 여러분들. 엘리베이터가 안 움직여 고장났기 때문에 어, 선이 필요합니다. 저는 요즘 롤 안 해요. 오버워치만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꿀팁 드릴게요. 일단 폭탄을 아까 먹은 이유가 이것 때문이에요. 여기서 폭탄을 드신 다음에 바로 여러분들 여기 선에 깔아주시고 제가 폭탄을 뭐 터트릴 필요는 없고요. 이렇게 무시하시고 가시면 됩니다. 저 부모의 속도를 늦추게 만들기 위해서 폭탄을 깔아둔 거고요. 다른 모드는 몇 시간 정도 깼나요? 노말하면 뭐 1시간 한 40몇 분 정도면 깨죠. 요즘 옛날엔 그렇게까지 빨리 못 깼는데. 그리고 이제 1층으로 아 자이라 같은 여자. 제가 자이라 좋아하는 것도 해봤습니다. 멋있어요. 상여자야. 네, GTA 캐릭터도 자이라랑 비슷합니다. 이쪽이었나? 이쪽으로 돌았나? 3층 가서 1층 아 이쪽으로 돌았죠. 이쪽이 더 빠르죠. 한 바퀴가 이어져 있긴 한데 일단 이 친구와 다이다리 쳐야 돼요. 제가요 자리야 자이라가 아니죠. 올라가고 양차 좋아. 퓨즈와 선을 다 모았기 때문에 여러분들 드디어 저는 엘리베이터를 고칠 수가 있습니다. 선과 퓨즈를 꽂으신 다음에 이제 지하 2층을 갈 수가 있죠. 유후. He's waiting. Waiting. 바로 에단입니다. 제가요. 헤드샷. 머리에 바람구멍을 내주시면 되기 때문에. 오 잠시만. 와우 반응속도 오졌구요. 좋아요. 무기니에는 피해주시면 돼요. 무시됐어요. 아 나는 헤드샷 딱 맞아서 죽은 줄 알고 총을 장전하는데 안 죽었더라고. 아유 쫄아가지고. 우리 남편을 돌려! 돌려줘! 이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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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여기서 부담스럽게 아버지가 해치지 않을 거야. I'm not gonna hurt you. Hell, I never would have if I could have helped it. What do you mean? I'm no killer, son. 난 살인자가 아니야. 그러니까 얘가 원래 착했던 애라는 걸 여기서 말해주고 있죠. Lucas, or even Zoe here. 그러니까 얘네들이 이제 그 이블린 그 개집애가 이렇게 만든 거라. She did this. 얘기를 합니다. What the hell is she? Now what did she do to you? She infected us with her gift. That's what she calls it. 그래서 우리를 감염시켰다고 하죠. 고부국님 화이팅? 아 에단이 얼굴이 안 나오면 그래서 좀 집중이 안 되면 여러분들 에단의 얼굴을 저라고 생각을 하세요. 나라고 생각을 하면은 되게 편안하게 볼 수 있을 겁니다.
She forced her way into your mind, your soul. You can't fight back. 그러면 그걸 거슬 수 없게 돼. 그러니까 이비가 가족을 만들어주고 싶어해요. 되게 외로움이 많은 여자기 때문에. 그래서 자신이 감염시키면 그 사람들도 가족을 만들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아빠가 계속 나의 가족이 된 걸 환영한 나 아들아 하면서 저를 후려팠던 이유가 바로 이비의 정신적 영향력 때문에 그랬던 겁니다. 말이 심한데 다들? 에단은 죽어한다고? 아, 이 총은 원래 세 발이에요. 아문단이 말이 좀 심하시다. 최승두님 어서요. 알겠습니다. 내가 구해줄게요. 걱정 마요. 좋습니다. 드디어 저의 캐릭터 에단으로 돌아와요. 치료약은 무제한이 아닙니다. 써니님 어서와요. 그렇기 때문에 무한탄약이라고 안 죽는 게 아니에요. 죽는 부분 많습니다, 여러분. 튜토리얼에서 한번 죽었지, 튜토리얼에서. 시작한 건 안 죽었어. You're not my mommy. Remember? 다잉 라이트 파티나고 팔로스 형제들이? 모르겠네. 이번에 다잉 라이트도 스피드런 준비하고 있는데 2시간 30분. 아, 안에 멋있어. 야, 봐봐. 얼마나 멋있냐. 이런 여자한테 누가 안 반하겠어. 입이 봐봐, 입이 봐봐. 표정. 쳐다보는 거 봐봐. 뭐 하는 거야? What are you doing? What are you doing? Saving your life. You need to go. I won't be able to resist for much longer. 아니 이 외모지상주의자들아 이게 얼마나 행동들이 멋있어요. 자신을 위해서 이렇게 목숨을 바치는 그런 여성분이 있을 거라 생각하십니까? 멋진 아내야. 그러기 때문에 지도 돌아보지 않고 저는 저 살려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영화 같은 거 보면 그래요. 자신을 살려주려고 목숨을 걸었는데 괜히 살려주는 애가 까불다가 더 위험하게 만드는 상황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아내의 고마움을 잊지 않고 평생 내 마음속에 간직하고 세상에 반한 여성이기 때문에 지도 안 돌아보고 도망가도록 하겠습니다. 달래잖아. 나는 살았으면 좋겠대잖아. 살아야지. 그러면 나까지 죽으면 얼마나 미애가 마음 아프겠어. 그렇지 않습니까? 시간이 없대. 도망가야지. 쩝쩝쩝쩝 냠냠쩝. 우리 맵빵님 만원 기부 감사합니다. 프리님 사는 동안 많은 공포 게임 해주세요. 알겠습니다. 사는 동안이요? 오케이. 죽을 때까지 공포 게임 인생 좋고요. 내가 여기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은 죽음밖에 없군요. 양차. 저도 이스테이크를 많이 알지는 못해요. 나도 다잉라이트에서 알고 있는 게 한 3개밖에 없기 때문에. 네, 그럼 내가 좀 연구를 해봐야 되겠는데. 생각을 해볼게요. 잠시만, 저거 내 거니? 아, 저거 템착이잖아. 쓸모 없는 거잖아. 좋습니다. 미아의 물건을 받았습니다. 일단은 우리가 필요한 거는요, 요거랑 회전톱, 권총, 유탄발사기, 방어의 조합, 방어의 비술, 무한탄약, 구급약, 그 다음에 화학용해, 그 다음에 없습니다. 준비 끝났습니다. 저장을 혹시 모르니까 하고 가는 건데. 좋아요. 여기서는요 여러분들 앞에 여러 마리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유 나가세요, 나가세요. 엘리베이터는 사람이 타는 겁니다!
그쵸, 저도 처음에 콘솔판 읽겠으니까. 저 이럴 들어가 이럴 때 좀 나갈 수 있으면 좋겠어. 너무 늦게 나가 친구가. 여기서 한 마리. 기어 오세요. 대단해. 아 피해서 도망가시면 됩니다. 살짝. 이쪽으로. 어, 아랑곤님 어서요. 여전하시다고요? 저야 뭐 한결같죠. 그게 제 장점 아니겠습니까? 됐고요. 한 명 치였어요. 교통사고. 제가요. 한 명 무시하고 지나가시면 됩니다. 다 잡을 필요가 없어요, 이 게임은. 다 잡을 필요는 없고. 무시가 굉장히 좋은 게임이죠. 상자 부시지 마요. 대물도 생명이라고요. 알바 없습니다. 아, 여전하다는 게 좋은 의미는 아닌 것 같다고? 왜요? 한결같은 사람이 얼마나 힘든데. 제가 3년 동안 한결같다는 거는 여러분들 쉬운 게 아니에요. 요즘 사람이 얼마나 잘 바뀌냐. 한결같지 않냐. 저는요 여러분들 3년 동안 똑같이 진짜 행동을 했습니다. 어, 세진님 어서요. 아, 유튜브로 가버렸다고요? 아이, 그럴 수 있죠. 같은 일. 아프리카 TV 이제 뭐 많이 없긴 하지만 괜찮습니다. 저는 익숙합니다. 이제 이쪽이죠. 그쵸, 타이머트 없으면 여유롭게 다 잡는데. 이 게임은 이제 공략이라는 거는요, 누구를 무시할 수 있고 누구는 잡아야 되고 뭐 이런 것들을 보여주는 그런 거기 때문에 꿀팁이죠. 한마디로 좀 쉽게 깰 수 있는 방법. 후장은 바꿔야 할 것 같다고요? 무슨 소리예요. 어이가 없어가지고. 톰 클랜시 시리즈는 해본 적이 없어요. 저기요, 뒤에 뭐 하신 겁니까? 저기요? 뭐 하신 거예요? 잠시만요. 저장 안 했는데? 저장 안 했어. 나 저장 안 했어. 저장 안 했어. 그리 가. 야, 저장 안 했어. 나. 와. 와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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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릴 넘쳤어요.
그럴 수 있어요. 공장만 보면 심심하지. 실황도 보여주는 거죠. 총알은 총알을 무한으로 설정한 게 아니라요. 이제 그 뭐냐 저장 안 한다. 남자는 노 세이브다. 그 어려움 하드 모드를요 깨게 되면요 여러분들 무한 탄약을 주십니다. 이쪽인가? 역시 이쪽 문이 열리는 거겠죠. 이 무한 탄약은 요거예요. 무한 탄약. 이걸 이제 하드 모드를 깨면 주게 되죠. 김초반님 어서 와요. 아, 아프레 TV 채팅 했습니다. 다 띄워두고 있어요. 근데 아프리카 TV는 이렇게 유튜브와 트위치랑 합쳐진 것처럼 거기에 아프리카 TV에 그 채팅이 없어가지고 다른 곳에 또 놔두면 방송이 너무 지저분해져서 그냥 안 놓고 있는 거 같아요. 아, 빅처 이거 과거를 보고 있는 거예요 지금. 대충의 스토리는 이 아내를 제가 구하러 왔는데 알고 보니 이렇게 바이러스에 저 입이 저 어린 꼬마애가 얘들이 이제 바이러스를 감염되게 돼서 얘들이 거의 맛이 간 거예요. 미친놈이 됐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얘를 물리쳐야지만 이 사건들이 끝나요. 그래서 지금 얘를 물리치러 가고 있어요. 인님 어서 오세요. 오랜만에 왔습니까? 자주 와요. 신경탄입니다 방금 그거. 이제 여기서는요 이 과거의 상을 다 봐야 돼요. 여기까지 봐야 됩니다. 그럼 얘가 우리 식구가 될 거야, 그럼 같이 재밌게 놀자 이러는데 Fuck you, 이걸로 너를 죽여버릴 거야. 그러면 NO! 그만 이러거든요. 너도 미국 가야지 친구. 아내 무시하고 가면 됩니다. 아 저장할까? 아이씨 아 2시에 넘어버렸네. 그거 마지막인데 저장 없네 여기. 괜찮아요. 저장 없으면 됐지. 그래. 여기서 가다가 이렇게 잘 가요. 주산 처음이지? 네, 다른 총도 다 무한입니다. 이게 바로 할머니였습니다, 여러분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 이비가 이 어린애가 할머니예요. 근데 할머니의 나이를 먹은 게 아니라요. 갑작스럽게 노화가 된 겁니다. 잘 가 이번. 이제 얘랑 마지막 보스전을 또 하대요. 녹은 초콜릿 마냥 되는. 이제 정말 진심으로 미국으로 보내드릴 것 같아요. 일단 여기서 얼굴이 나와요. 나오자마자 한 번 얼쑤시고 스토리 진행 중입니다. 놀라실 필요 없고요. 짜파게티! 바이오하드의 이제 유명한 거죠, 짜파게티. 무한탄약이기 때문에 쏴주시면 됩니다. 이게 무한탄약이 아닐 경우는 샷건이 좋더라고요 여러분들. 참고해주세요. 아야 하드모드는 원래 이렇게 후려 맞습니다. 거의 죽기 직전까지 가요. 죽은게 아니에가지고 그냥 앞면을 후려 펴면 됩니다 여러분들. 딱총이 이게 그냥 딱총이 아니라 강화된 딱총이기 때문에
I just wanted a family. 걱정 안 하실 거예요. 강화된 총알로 쏘고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 총. 이게 이제 제가 갖고 있는 리볼버인데, 독일 리볼버는 그걸 써! 이래요. 굉장히 총알이 많은 가총입니다. 아직 아홉 발 남았다. 이제 이걸로 그냥 여러분들 얼굴 대고 안사를 해주시면은. 이거 원래 9발 줘요. 무한 탄약이 아니어서. 이렇게 되면은 2분 2시간 3분 15초에 클리어라. 예, 여러분들 이렇게 하드모드 제일 최고 난이도 2시간 3분 15초컷 무한탄약 했고요. 일단 튜토리얼에 의해서 한번 죽은거 말고는 단 한번도 죽지 않고 게임을 깼습니다. 나이스. 좋구요. 오신 분들 재밌게 봤다면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 트위치 팔로우, 그리고 추천과 즐겨찾기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정말 정말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의 좋아요와 구독은 저한테 굉장히 큰 힘이 되고요. 저는 매일 밤 생방 10시, 밤 10시에 해요. 그리고 이번 주 공략 예정은요, 라스트 오브 어스 있고요. 그리고 드디어 내가 좀 미뤘는데 히트맨 앱솔루션 라스트 오브 어스 3시간 반 컷, 히트맨 앱솔루션 1시간 컷, 그리고 제일 어려운 난이도입니다 참고로. 그리고 에일리언 아이솔레이션 최고 난이도 컷, 최고 난이도 3시간 반 컷, 그리고 다잉라이트는 1회차, 그리고 툼레이더랑 다잉라이트 니어 오토마타는 1회차를 다시 할 것 같고요. 공략이 아니라 실황을 할 것 같고, 그리고 5월 5일에 프레인가 나온다고 들은 것 같은데 확실하진 않아요. 그거 나오면 이제 1회차 깨고 바로 공략을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식으로 이번 주는 진행이 될 것 같아요. Did I? 저기 이제 크리스 레드필드가 나오는데 생긴 게 굉장히 달라요. 누가 보면 성형하고 왔나라는 성형설이 돌기도 하는데 잘 모르겠네요. 그거는 진짜 DLC가 나와야 할 것 같습니다. 여기서 이제 멋있는 대사 나오죠. 오늘 밤에 눈 하나가 다쳤군. 정말 긴 밤이었지. 나만 그렇게 느끼는 것은 아니야. 미아와 내가 유일한 피해자는 아니었어. 베이커 가족도 마찬가지였지. It was that thing. 그것 이블린이 그들이 이렇게 만들었어. 엄브렐라. But now Evelyn's 회사 바이오하자드에서 굉장히 유명한 회사죠. And these guys are here to clean up the mess. 그리고 이 사람들은 지정리 하러 온 거지. 이거 뒷담임. 이게 그러니까 끝이 있는 거야. 이 게임은요 항상 마지막에 경찰들이 헬기 타고 옵니다. 더러운 게임. 항상 혼자서 열심히 싸우면요 마무리만 지으러 와요. 아, 우리도 너무나도 재밌었습니다 여러분. 다행이네요. 이렇게 레지던트 이블 7 녹화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